오늘 말씀 여호수아서 9장 말씀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8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 여호수아서 9장 8절로부터 15절까지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나올 때 그들이 어떤 꾀를 내었는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말씀을 다른 차원에서 한번 나누고 10장으로 넘어갈까 합니다. 8절로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께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사왕 옹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나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날가 전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거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 하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어제 나눈 말씀과 다른 차원에서 한 번 더 오늘은 다른 차원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죽임 앞에 놓였을 때 사신의 모양을 꾸미고 헤어진 전대와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조약을 맺자고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들과 조약을 맺습니다. 14절 말씀,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거나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의 어떤 모습을 말하고 있느냐,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이제 여리고성, 아이성, 그 다음에 하나하나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 발견되어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여리고성은 뭔지 모르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거라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갔지만, 두 번째는 한번 이겼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교만해져서 아이성을 그와 같이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이 사신의 모양을 꾸미고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 낡은 신 신고 낡은 옷을 입고 곰팡이 난 떡을 갖고 와서 화친을 청하면서 멀리서 왔다고 얘기할 때 그 보여지는 모습만을 보고 여호와께 묻지 않고 화친한 모습은 여호수아나 그의 장로들이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갖지 못한 상태로서 그들을 믿었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에 그들은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한국 번역에서는 포도주를 담아서 가지고 나왔다라고 말하지만 영어 번역에서는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에도 새 것이었으나 할 때는 가죽 부대만 새 것인 것 같이 느껴지죠. 그런데 영어로는 새 포도주를 담아서 가지고 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죽 부대에도 새 부대고 포도주도 새 포도주를 담았다. 그렇다면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묵은 포도주는 영적으로 율법을 말하고 있고 또 새 포도주는 복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를 만드실 때 그 여섯
독이 들어가는 항아리에 물을 담았다가 그 물을 퍼다 나누면서 포도주가 되어진 포도주, 그것이 새 포도주입니다. 왜냐하면 묵은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갈 때 새 포도주를 준 사건이니까요. 이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즐겁고 기뻐하는 이 모든 것이 끝나갈 때에 혼인예식을 위해서 포도주, 진짜 참 포도주, 참 새 포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짐으로 인해서 진정한 혼인예식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을 표현한 것이 요한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와서 여호수아에게 말한 것은 자기네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심령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낡은 옷과 낡은 실을 신은 이야기는 그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마치 참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이 보여질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을 오랫동안 한 모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모리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게 행한 모든 일을 그들이 듣고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인정하고 이 가나안 땅이 여호와께 주어진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모습인 것 같이 보이고 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 같이 말하고 있지만 실상 그들은 꾀를 내어 속이고 있는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영적인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그러한 잘못도 짓고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속고 믿음의 사람인 걸로 착각을 해서 같이 화친하고 같이 연합하고 같이 교제하고 이런 일들이 또한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부원과 화친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는 반드시 그가 정말 화친해야 될 사람인가 아닌가를 분별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의 7족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엄밀하게 말하면 육적인 그리스도인과는 관계를 맺지 말아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믿음의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받아들여서 함께 화친하고 좋은 교제관계를 맺고자 하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실상 이 모든 것이 거짓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거짓이고 그들은 속이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운 모습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디모데 후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이 기부원 사람들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양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하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믿는 믿음은 갖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경건의 능력은 바로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는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십자가가 능력이고 생명이고 구원이라고 믿는 사람은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자는 경건의 모양, 믿는 것 같은 모양은 갖고 있지만 그러나 실상 그 십자가와는 무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어떤 사람으로 표현하냐면 2절부터 4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인데 2절을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거죽으로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그러한 모양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기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바산왕이나 시온왕을 죽인 거나 여리고성, 아이성을 무너뜨린 일들,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승승장구하니까 자기네들도 죽게 생겼다라는 그것만 인정하고 와서 속이고 화친하자, 조약을 맺자라고 하는 사람인 거죠.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육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 사람들이 가르치는 사람의 계명을 듣고 순종하려고 노력합니다. 도덕적인 설교를 듣고 세상에서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애쓰고 힘씁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너희가 종교의식은 각각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모두 한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화친하자, 화평하자, 그거죠. 기독교가 그들과 절대로 화친하고 함께할 수 없는 단 하나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구원이 누구로부터 말미암는지를 알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과 화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많은 목사님들이 화친을 해요. WCC가 바로 그와 같은 종교다원주의에 속해졌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계시의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영들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을 주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조차도 믿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건 우리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그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죄사함을 받을 수도 없고 하늘의 영생을 얻을 수도 없는데 어찌하여 다른 종교가 기독교와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부인하는 경건의 모양을 가진 자여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왜 그와 같은 자들이 됐냐면 그들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깨우침을 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부터 11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면 그런 주의 종이라면 당연히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알 것이고 십자가 밖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아는 목자라면 다른 종교와 같이 연합해서 우리는 하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 앞에서 오히려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또한 이스라엘의 장로도 그때까지 그들은 아직 영적으로 깊이 훈련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잘 분별하여 알지 못하므로 기부원이 이와 같이 속일 때에 그들이 거들구로 보여지는 곰팡이 난 떡과 낡아진 부대와 낡아진 신, 낡은 옷만 보고 외모로 사람들을 취하여서 그들과 화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보시면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준비한 구원의 길은 약속한 메시아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 기록한 말씀이죠.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 예비하신 한 몸 예수 그리스도 그가 죽으신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도 십자가의 피 외에는 다른 것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 심령에 그 십자가의 피가 뿌려진 자가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고 또 우리와 화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이 세대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지 많은 주의 종들이 어떤 식으로 해서 많은 부류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한 길을 간다 그래서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됩니다. 분명히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준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 하는지를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뭐든지 다 가르쳐준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의 지혜 가르치는 말이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우리를 가르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성령이 모든 것을 바로 분별하고 바른 가르침을 받아서 바른 길을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나 장로들은 가나안에 입성을 한 지 얼마 안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초입에 있다라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아직 받지 못해서 영적 분별력이 그만큼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몇 퍼센트나 주인으로 자정하고 있느냐, 얼마만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고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느냐, 그 퍼센테이지가 약할 때는 영적 분별력이 그만큼 적고 그래서 속이는 자들을 만날 때 분별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한 것처럼 지금 이 세상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과 하나가 되어지고 연합하고 화친하고 교제해야 할 것인지 아닌지 내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그들을 무너뜨리고 대적해야 되는데 무너뜨리고 대적하기보다 오히려 화친하고 그들과 짝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나 그 장로들이 이 기브온을 히브리 족속을 무너뜨리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영적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그냥 그 보여지는 것으로 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우리하고 화친할 만한 그런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위험천만한 일인 거예요. 외모로 믿음의 사람이다 또는 목사다 또는 큰 교회 목사다 장로다, 아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을 아 믿음의 사람이라고 무조건 용납하는 것, 이것은 바로 기브온의 이와 같은 꾀를 보고 용납한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영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영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게 하는 것, 우리가 십자가에 날마다 죽어져야 하고 또 이 땅에서 어떤 시험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여정을 가게 하시는 것은 영적 전쟁을 얼마만큼 많이 치렀느냐, 얼마만큼 말씀 앞에 순복되어진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말씀을 받아 먹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젖으로 먹던 자가 나중엔 밥으로 먹고 고기를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면 지각을 사용하여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은
이 시대가 영적 분별력을 필요로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먹고 말씀 안에서 날로 말씀을 바로 깨달으려면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연단을 받아서 장성한 자의 믿음에 이르러야 하고 그리고 영적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지만 속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부터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로부터 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합니다. 기독교인데, 목사인데, 예수를 말하는데 아니요. 예수를 말한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 외에 다른 구원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으로 주시지 않았다라고 당당하게 단호하게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였다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사람의 계명으로 풀어서 사람에게 맞춰진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말하는 입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주시는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고 그것이 아니면 안 되는지를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기부원 사람들은 미혹의 영으로 또 찾아와서 속인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그것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짝하게 되어지고 화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명씩, 두 명씩, 세 명씩 결국은 미혹의 영에 넘어가서 WCC라는 기독교 단체가 결국은 종교 다원주의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그렇게 됐겠어요? 아니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자고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종교 다원주의에게 넘어간 기관이 되어졌고 또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한 주의 종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없는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과 짝하고 연합하고 화친하는 자로 변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이 시대에 알아야 되는 거 내가 과연 하나님의 영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이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 그렇다면 잘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시고 암호하거나 화친하시면 안 됩니다. 겉모양을 보시고 아무나 따라가셔도 안 됩니다. 무조건 그거를 받아들이셔도 안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와 같이 그냥 받아들인 거 결국은 하나님이 그것을 그에게 허락한 거예요. 네가 이렇게 되었을 때 네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신 거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주어질 때 과연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되어질 때까지 기도하시며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성령 안에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 늘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의 음성을 잘 듣고 영의 눈이 떠지고 귀가 떠져서 주의 말씀도 잘 듣고 시대도 분별하고 사람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일과 거짓 영의 역사를 분별하셔서 미혹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많은 자들을 미혹해 한다 그랬어요. 미혹을 허락하십니다. 그 미혹을 허락하신 것은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자들이 멸망에 처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입니다. 그래서 우린 자기를 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오직 내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의 사랑이 어떠한가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바른 길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와 같이 믿음의 모습을 어떤 경건의 모양을 가진 자들이 참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미혹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고 분별이 없어서 그들을 따라가다가 잘못된 길에 처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어느 것이 참 복음인지 참 진리인지 우왕좌왕하도록 너무나 범람하고 있는 이 거짓 복음들을 우리가 접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에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니 오직 주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영들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그리스도의 영과 거짓 선지자의 영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그 어느 것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십자가에 죽고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우리의 나아가며 싸워야 할 이 모든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길 수 없사오니 주님 끝까지 이 싸움을 싸우는데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옵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 말씀을 깨달아 알기에 더 깊은 우물을 퍼서 마실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